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일 가운데 하나가 식사를 대접하는 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남다르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 그러죠. 5천 명에게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사람의 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인분, 3인분을 먹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배가 다 찼다는 거죠. 다 배불리 먹고 그래도 남았다고. 그것을 열두 제자들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는데 여기 먹은 사람들이 여자 어린아이 빼고 5천 명 되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남자 5천 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신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또 4천 명을 식사 대접한 기록이 있습니다.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유, 먹고도 남았습니다. 일곱 광주리에 차게 그렇게 거두었고, 역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 이렇게 먹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부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 말씀이 거립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호기심에서 때로는 남들이 가니까 아무 목적 없이 갔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 있었다가 이와 같이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각자 돈벌이하러 다 갔습니다. 먹고 사는 게 지금 제일 급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어부들이라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밥을 먹어라, 아침을 먹으라고 한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메뉴가 13절 가운데 보면 있는데 떡, 생선, 그거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 하나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까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밤이 맞도록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잠도 못 자고 거기다가 잡은 것은 없고 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더 피곤하겠느냐. 그들을 찾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아침 밥을, 조반을 챙겨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대접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46절 가운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일주일에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최대를 하니까, 오늘은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매일 같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참 어려운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렵잖아요.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 저 사람들 참 잘한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마음 때문에, 무슨 힘으로,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도 아름다워가지고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5,000명, 4,000명,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기록이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게 최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때로 봐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과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같이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식탁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만들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형편이 어땠느냐?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정말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 죽을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시금을 철폐하고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모릅니다.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런다고 내가 사흘 뒤에 죽는데 그 식사 초대 자리에 가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내가 그런 식탁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한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알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자도 있고, 베드로처럼 세 번이나 부인할 자도 있고, 요한을 제외한 남은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자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음식 먹기를 즐겨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식사하는 시간,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 교제를 즐겨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식탁 교제를 즐겨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친교를 하고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